다시 한번 지문 봐봐. 지배하는 그 시기, 오케이? 유링이라고 하면 동양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파리를 지배하던 시기, 파리를 지배하던 시기에 차지하다 지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선을 지배해 재팬 이런 거, 오케이? 자, 그 시기에 위대한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가 continue to live, 계속해서 동사다니까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어디에? 도시에서, 파리에서. Considered a communist sympathizer by the German authorities 이렇게 나오는데 시작하는 문장에 들어봐. 시작하는 게 ED로 이렇게 시작하지. 그 다음에 밑에 콤마에다 동그라미 쳐. 그러면 ED로 시작하고 콤마가 찍힌다. ED로 시작하고 쭉 가다가 콤마가 딱 찍힌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를 바로 이렇게 나오면 이때 여기 나오는 ED는 그 동사를 당하는 주어야. 왜 뭔 소리? 분사구문이라고, 분사구문. 우리가 분사 구문을 원래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접속사가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저 주어가 생략이 안 됐을 거고 물론 앞에서 오케이? 부사전의 주어로서 생략이 안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그 다음에 ED가 이렇게 쓰였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쓰였는데 분사 구문의 이 형태로 분사구문을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얘 생략되고 얘 생략되고 얘를 뭐로? ING를 이렇게 being으로 바꿨는데
being으로 바꾼 거는 뭐가 가능해? 승에 가능한 거. 오케이? 분사구문이라는 거 자체가 접속사 삭제, 주어 삭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ed로 바꾸는 거다. 동사 원형의 ing로 바꾸는 거잖아. 맞지? 그럼 비동사의 원형의 be에 ing를 바뀌었어. being이야. 근데 being은 뭐가 된다? 생략이 된다. 오케이? 그럼 생략되고 나면 뭐만 남아? ed만 남은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원래는 이 주어가 접속사 주어 다음에 be considered 됐을 거 아니야. 빨리빨리 내놔. 앉아.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조용 조용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원래 앞에 부사절에서 그가 be considered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be considered라는 얘기는 탄스가의 수동이니까 고려하다의 수동이니까 고려되는 거지, 생각되어지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 consider라고 하는 수동태 형태를 좀 잘 생각해보면은 그냥 접속사 만만한 거 as를 써볼게. 오케이? as 한 다음에 he was은 considered 였을 거 아니야 원래. 시제일치 해주다 보니까 뒤에가 지금 동사가 과거 동사니까 얘도 was 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지? 그러면 그가 고려되는데 뒤에 만약에 명사가 이렇게 나온다. 뭐가 나온다? 명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주어가 명사라고 고려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문장 성분 중에서 얘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얘는 보어로 해석이 되는 거야. 주어는 명사라고 여겨져. 알겠어? 그러니까 이 명사가 지금 뭐가 쓰인 거야? 이 명사가 되는 거란 말이야. Communist sympathizer, 아까 대충 뭐 공산주의 협조자 이런 뜻인데 공산주의 협조자로 여겨지다라는 뜻이었죠 원래.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분사구문으로 그냥 바뀌었으니까 접속사로 보면은 여겨졌기 때문에 뭐 이런 해석이겠지. as의 해석은 때와 때문에 두 가지 접속사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공산주의에 협조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by가 나오는 이유가 수동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누구에 의해서 여겨지는 거야? German authorities 이렇게 나왔는데 저 authorities에서도 할 말 좀 있어. 이게 이놈의 완벽주의자, 완벽한 외모, 완벽한 필기. 어서 우리의 소윤이가 왔습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소윤이는 늦게 온다고 말을 하고 늦게 왔으니까 괜찮지만 늦게 온다고 말 안 하고 늦게 온 친구. 놀반. 너 누구야? 늦게 온다 말 안 하고 늦게 온 친구. 아 소윤이 테이크 어웨이. 우리 빨리 다닙시다. 그렇지? 좋아. 너 근데 2회야 지금. 2회 1회가 아니고. 오케이? 자 이제 앞에가 자 저기 지금 authority라고 나와있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authority라는 명사가 단수로 쓰였을 때는 명사가 무슨 뜻이냐면 권한이야. 알아봐. 권한. 너네가 알고 있는 권한 중에서 뭐 right, 권리 이런 명사 있잖아. 이런 명사는 동의어야. 오케이? 근데 여기 authority에 보통 복수 형태로 t 이렇게 쓰면은 당국이란 뜻이야. 당국. 뭐라고? 당국.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정부의 어떤 뭐 부서, 어떤 국가의 정부의 어떤 그 자체, 정부 자체를 말할 때 government의 의미로 그냥 authority를 쓴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독일 당국, 독일 정부 이런 뜻이야. 그럼 독일 정부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협조한 사람. 사실 이단어도 할 말 많은데 sympathizer 말고 sympathize가 뭐야? 동조하다, 공감하다, 동감하다. 어떤 거에 대해서 공감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ER이니까 공산주의자의 공감한 사람, 협조한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말 들어봤냐? 빨갱이 말 들었어? 공산주의자에 협조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그는 뭘 했다? 경험했다. 뭘 경험했다? 컨스턴트한 해라스먼트. 해라스도 역시 동사입니다. 해라스 동사는 무슨 뜻이야? 위협하다. 오케이? 위협하다. 괴롭히다. 이런. 그럼 위협하다, 괴롭히다의 ament니까 위협이겠지. 그러면 끊임없는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총 들고 있지. 손 들일 수 있을 거야. 계속 할게. 어느 날 as a group of Nazi soldiers. 자, as가 지금 시작할 때 쓰이고 콤마가 찍힌다 역시 부사들이 뭐뭐 했을 때 아니면 때문에. 오케이? 자, 나치 군인들 한 무리가 inspect 동사로
무슨 뜻? 검사하다, 조사하다. 그래서 나치 무리 한 무리가 검사했어. 누구를? 피카소의 아파트를 검사했어. 이상한 책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 공산주의 하면은 누구냐? 레닌. 빨간 책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공산주의란 무엇이야? 혁명의 불. 막 이런 책이 있단 말이야. 수색하는 조사하던 때 한 사무관이 공무원이 군바리가 스탑 멈췄습니다. 뭐 하려고? Look at a photo. 사진을 보려고. 그 사진은 그때 오브는 당연히 동격이지. 게르니카라고 하는 사진. 오케이? 오브의 뜻 중에 동격이. 자, 게르니카라고 하는 사진 그림이지. 여기 사진이 아니고. 그 그림은 역시 콤마도 뭐야? 동격. 알았어? 콤마도 동격이지. 그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은 뭔데? 똑같다는 거 오른쪽이랑. One of Picasso's most famous works. 아, 피카소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 하나인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보려고 멈췄다. 자, 계속 갑니다. The painting is 그 그림은 a huge black and white 흑백 mural 벽화. 아, 거대한 흑백 벽화였고 그 벽화라는 명사 다음에 된다고 쓰던 거야? 관계되는 거죠. 수식해줘야 돼요. 그 벽화는 보여준다. 대절이 아니라 바로 목적을 뭘? Destruction. 파괴를 보여준다. 뭐를 파괴하는 거지? 이 오브도 아까 전에 말했잖아. 뒤에 나온 동사의 명사 형태 오브 나오면 뭐뭐를 원래는 파괴하는 거란 말이야. 명사니까 아 스페인 마을을 파괴하는 걸 보여준다. 그 스페인 마을은 역시 게르니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게르니카고 그게 그림 제목도 게르니카. 오케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폐허가 된 하나. 그림 제목이 하나. 뭐로 폐화가 됐을까? 목동교 수행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 다 영어 1등급이야. 내신 폐화. 내신 폐화라기보다 내신 황제들이 되는 거야. 목동교 수행을 안 다니는 영어 4등급. 뭐야? 우리는 1등급이야. 나머지는 폐화. 그림 제목? 자, 게르니카라고 하는 스페인 마을을 파괴한 걸 보여줍니다. 누구에 의해서? 독일 공군에 의해서. 어떤 동안에? 스페인 시빌 워. 스페인 내전에서. 스페인 안에서 일어난 건데. During the attack. 그 공격 동안에 그 공격이라고 하는 명사가 앞에 나왔고 관계대명사잖아. 그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콤마에서 시작된 콤마를 그냥 바로바로 열어놓고 닫아줘. 오케이? 그 자체가 그냥 앞에 어택을 꾸미는 거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대. 스페인 폭격을 했을 때. 어쨌든 전 세계를 놀랬던 그 폭격 중에 수백 명의 죄 없는 이노센트, 죄 없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The painting, 그 그림은 여겨진다. 보통 자, 밑줄 한번 쳐볼게. Be believed 나오고선 뭐가 쓰이냐면 보통 투부정사 같이 쓰여요. 투부정사만, to be만 사이에 있는 건 가로로. 보통 학교에서도 잘 나오는 구문이고 웬만한 지문에서도 자주 나오는 구문이 BPP 투부정사. 뭐라고? BPP 투부정사. 비동사에 PP 나오고 투부정사. 말 그대로 PP가 어떤 동사에 PP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시작하는 주어가 원래 있었을 거 아니야. 주어나 BPP 투부정사 동사니까 그치? 그러면 해석이 주어가 뭐뭐 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투부정사가 보호라는 거야. 보호. 주어를 보충하는 거야. 주어가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주어가 할 것으로 뭐 여겨지다. 아까도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아까 나랑 봤던 문장 중에서 우리 수업하니까 더워지네. 냉방! 자, 아까 전에 너네가 이런 단어를 봤었지? 왜? 분사 부분에 부사절 부분을 봤잖아. 기억나지? As he was considered. 봤었지? 거기서 to go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가 할 거라고 여겨져. 알았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 뭐로 봐야 된다? 주어에 대한 보호다. 이걸 알아야 된다. 주어에 대한 보호. 누가 한다? 주어가. 알겠어? 그가 할 것, 갈 걸로 여겨져.
주어가 할 것으로 된다. 페인팅은 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페인팅은 그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식어고 그 그림은 뭐라고 여겨진다고? 맞다고 여겨진다고. 뭐라고? One of the most impressive anti-war paintings in art history. 수식어 먼저 해석할게. 예술 역사에서 반전쟁 그림 가장 impressive 인상적인 반전쟁 그림으로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이런 거죠. 오케이? 이에 대해서 일거라고 맞다고 믿어진다. 계속 after examining 자 이거 검사하다지? 그러면 검사를 하고 난 후에 뭘 검사해? 그 그림을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검사를 했어. 빨리 다녀라. 검사를 한 후에 officer called 자 그 군발에는 야 콜이 전화한다도 있지만 콜 피카소 오버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일이 오라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일이 오라고 전화 전화했는데 hey 피카소 이런 얘기 물어봤다 did you do that? 뭐가 한 거야? 뭐를? 지금 이 상황 무슨 그림 보고서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이런 거지 오케이? 네가 그린 거야? 피카소가 루키에 봤다 in the eye 눈을 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답 있는 걸 찾아야 돼? 이거잖아. 어디? 어택했다. 독일이. 오케이? 그리고 수백만 명의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은 거다. 이걸 가지고 피카소가 네가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 피카소가 하고 싶은 말, 문맥적으로 뭘 말한 거야? 네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를 공격을 해서 죽였지. 요 얘기. 오케이? 요거를 찾아줘야 되니까 A부터 가, 1번부터 가봅니다. 나치 그 군발이가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었다. 데려가고 두 번째 독일이 파괴했다. 게르니카라는 말을 정답이요. 오케이 이해돼?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요? 아 4번 넘어. 4번 어떤 문제 시간 2분 주겠습니다. 물어보세요. 4번 하러 했잖아 4번 정한이 1번 맞췄어? 예 1번 맞췄어? 4번 풀었어 어 왜 땀 흘렸어? 잘하냐? 영어 많이 공부해. 영어
Yeah. Yeah. 와, 재밌다. 상황 맞았어? 틀렸었어? 그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볼까? 왜? 그게 정답이 아니고 이게 정답이야. 다시 해볼까? 어, 오늘은 내가 우리 성민이가 원하는 대로 독해를 2회를 같이 나가고 3회까지 숙제를 낼게. 야 근데 8문제밖에 안 돼? 8문제밖에 안 돼. 우리 자이스토리 풀었다고 생각해봐. 20문제 되잖아. 응. 나랑 같이 푸는 회차 플러스 다음 회차 20문제. 오케이? 거의 내가 풀어주잖아. 수업시간 2회 지금. 응. 선민이 그런 말해서 어때요? 나는 선민이 막랑 세패스 아예 사고 있거든 지금. 다 풀었어? 아직 안 보자. 아 배웠어. 보통 나는 독해가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을 안 하거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 없잖아 지금. 가자 봅시다. Come up with it. Come up with는 좀 배워놔라. 많이 나오는 단어야. Come up with는 무슨 뜻이야? 뭐뭐를 생각해라. 오케이? 뭐뭐를 생각해라. 뭘 생각해내는 것은 시작할 때가 ing면 사실 둘 중 하나 아니야? 분사구문이거나 아니면 주어거나. 근데 문장에서 끝나는데 콤마가 없지. 콤마가 없으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생각해내는 것. 뭐를 생각해내? 사업 전략. 스트래티지 뭐라고? 전략. 사업 전략. 사업 전략을 생각해내는 것은 혹은 종종 a lot easier. A lot 이 지금 뒤에 있는 형용사 비교를 꾸며주고 있죠. 해석 뭐야? 훨씬, 훨씬 더 쉽다. 오케이? 훨씬 더 쉽다. 왜? 왜? 안 보여서. 어? 이게 안 보인다고? 전략, 전략. 어, 전략. 자, 사업 전략을 생각해내는 것은 가끔 훨씬 쉽다. 뭐보다 더 쉽다? Executing one 이렇게 나왔어요. Execute라고 하는 동사는 실행하다라는 뜻이야. 실행하다. 그러면 지금 뭐가 비교가 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짜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짜내는 거 얘랑 실행하는 거 요거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그 coming up with라고 하는 거의 목적어 명사가 비즈니스 전략이잖아. 얘가 이제 대명사라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사업 전략을 시행하는 것보다 짜내는 게 훨씬 더 쉽다. 근데 이걸 좀 돌려서 해서 그래 봐. 사업 전략은 시행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바꿔서 말해. 이해되겠어? 다시. 사업 전략을 생각해내는 게 그걸 시행하는 것보다 이때 원은 그거야. 오케이? 앞에서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 오케이? 그걸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다라는 말은 실행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That's because. 때문에. 뭐 때문에. 왜 그런데? 왜 시행하는 게 힘든데?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은 오케이? 적절하게 부사니까 얘가 주어 아니야. 얘가 똑같이 주어예요. ing. 전략을 실행해. 어떻게? 적절하게 실행하는 것은 요구한다. 이제 어법이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어지? 그럼 뒤에 ing가 ed가 나왔으니까 사실 되게 이제 정석적인 어떤 접근. 정석적인 접근. 학교나 어디나 다 설명하는 건 이렇게 말하겠지. 자, 말해. 잘 봐. 이제 everyone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ed면은 당하고 ing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ed면은 포함되는 거야. involve면 포함시키는 거야. 근데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야, 되는 거야 할 때 뭔가 사람이니까 이해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지. 연루가 되는 거지. 일단 단어부터 들어볼게요. 인보 포함하다는 뜻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지 않니? 뭘 포함해? 연루시키다 이런 말이야. 연루시키다 관련시키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영어는 길이까지 한글로 쓸게.
세 명의 공무원들, 어피셜들이 was 뭐 was가 아니라 were겠지 무시하고 bribe라고 하는 건 뇌물이라는 뜻이거든. 뭐 이런 식의 문장이야.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뭐 이런 식.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연루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원래 BPP로 involve라고 하는 거. 알았어? 이해되겠어? 보통 involve는 사람일 때 연루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알았어? 뭐 그래서 involve라고 썼어. 어떠냐면 그라인은 원래 영어적 감각이 있는 애들이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영어 감각이 좀 부족하고 조금 좀 얍삽하게 푸는 방법을 말해주자면, 좀 생각해보면 ED와 ING가 문제로 나오잖아. 이게 잘 봐. 앞에 비동사 다음이든 비동사 다음이면 이게 수동태 진행시제 이거잖아. 아니면 목적 보호자리에 이게 쓰이든, 그러니까 목적 앞에 나오고 목적 보호자리에 이렇게 쓰이든, 이거 지금 다른 거야. 두 개가 앞에 목적어 있고 ED나 ING의 목적 보호자리에 쓰이든 지금 형태지. 목적어에 대한 목적 보호자리지. 맞아? 오케이? 지금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치? 얘가 오형식이니까. 알겠어? 얘가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 보호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연루되는 거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해석은 사실 연루되다, 연루시키다 이런 말 자체가 해석으로 푸는 게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 접근이 이상하거든.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 연루시키다, 연루할 수다, 연루하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ING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풀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제 크게 봤을 때 이 자리에가 이제 이걸 그냥 줄여서 그냥 능수동태 문제거든. 오케이? 능수동태 문제를 그냥 푸는 방법은 그냥 이거야. 명사가 뒤에 안 보이지? 명사가 뒤에 있으면 능동이야. 뒤에. 알겠어? 그냥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야. 명사가 있으면 ing야. 알겠어? 이해돼? 그럼 여기 지금 명사가 있으면 ing인데 또 여기서 애들이 좀 이상하게 이해하는 애들은 그냥 투부정사가 명사의 용법이 있잖아. 공부 좀 했어. 투부정사가 명사의 용법이 있잖아. 그치? 이해하는 것을 오 좋아. 근데 involve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져가지 않거든. 알겠어? involve라는 동사는 그냥 사람, 명사를 연루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안 돼요. 그 말은 얘는 그냥 다른 문장 성분 쓰인 거고 지금 명사가 지금 없다는 얘기라고 지금. ED나 ING 다음. 오케이? 알겠어? 얘는 지금 부사적으로 뭐 어쨌든 해석이 돼야 이게 지금 어떤 성분인지 이해가 되겠지만 일단 얘는 차치하고 얘는 차치하고 얘는 일단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는 지금 명사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방금. 오케이? 그러니까 명사가 없는 관점에서 안 된다고. 알았어? 인볼그란 동사 자체가 뭔가를 연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이런 명사가 없다고 돼. 알았어? 그럼 뭘 고르면 돼? 고르면 된다고. 인볼브들을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to fully understand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 하도록 연루가 되는 거지 실제로. 알았어? 이해되니? 차치하고 뒤에 명사가 없지. 아닌지 묻습니다. 알겠니? 이런 거는 사실 봐봐. 어떤 것도 가능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가 누군가가 기대되어진다. 누가 기대되어진다. 뭐하 그럼? 투부정사 뒤에 투명 뒤에 제너레이트 할 것을. 이게 해석이 안 중요하다는 의미야. 내 말은 이렇게 주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중요해. 시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자체로 푸는 거라고. 제너레이트야 아니면은 디제너레이트야. 그럼 얘도 지금 비동사가 앞에 없기 때문에 그냥 투동사로 투동사 능동 투BPP 수동 능수동 문제라고. 이것도 지금 알겠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뒤에 자리에 만약에 뭐 electricity 이렇게 썼다고 치자. 그러면 전력, 전기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뒤에 보니까 무슨 투구정사를 나왔어. generate라는 동사가 투구정사를 목적을 안 가져가죠. generate는 뭐야? 발생시키다. 알았어? 그럼 명사가 없다는 거라고 이건 지금. 알겠어? 그럼 그냥 얘를 보내줘도 돼.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이해돼?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괜히 어떤 짓거리 하냐면 투구정사를 막 generate 하다 이렇게 해석한다. 마음대로. 영어 감각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To make a power 이렇게 나왔어. 전략을 만들도록 뭐 가동하나? 뭐 이런다. 그런 해석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 내가. 알았어? 그냥 동사에 대해서 ed와 ing 혹은 투구정사에 대해서 동사 원형인데 원형 자리에 원형 능동 아니야 bdp 둘 중에 하나 다 뭉쳐서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 능수동태 문제라고 한다. 알았어? 능수동태 문제면 그 동사에 목적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어? 제너레이트에 목적이 없죠? 투구정사 나온다면 그러니까 예를 부르면 됩니다. 명사가 있죠? 발생시키다 목적이 있잖아. 그러면 능동을 쓰면 되고 이해할 때도 generating과 generating이라면 generating을 쓰면 되고 이래 줄 수가 있다. 알겠어? 이 정도로 알아두고 계속 갈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involved 목적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쓰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나서 풀고 나서 니가 확인해. 뭘 확인해? 아 이해하도록 뭔가 연관되는구나. 이해하도록 연루되는구나. 누가? 얘가 연루가 되는 입장이야.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니? 수동으로. 오케이? 계속 갈게. B 갈게. 나 B는 너무 쉽잖아. B는 복수명사 있으면 그냥 묶어줘야 되지 않니? 왜지? 어차피 주어는 단수일 거기 때문에. 그렇지? 어디서 묶어야 돼? 딱히 묶을 필요는 없고 여기는 투 명사가 수식어구죠. 니네 직원들에게 전략을 공유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게 주어지. 알겠어? 그러니까 주어가 긴 수식어가 들어간 주어라고. 오케이? 그럼 시작하는 주어가 뭐야? ing죠. 앞에 겁니다. 다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coming on with가 주어였지. 동사였지. communicating이 주어였지. 동사였지. 알겠어? 단수 주어, 단수 동사. 계속 계속 간다. 대가 와세 차이가 그럼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거 먼저 논하는 거 아니야. 뭐 먼저 가져야 돼? 뭐 먼저 가져야 되냐고? 일단 앞에를 가져야 전치사지. 야, 전치사는 뒤에 뭐 넣어야 돼? 그냥 여기 비어있으니까 너무 좋죠. 명사라 하잖아 원래. 맞아? 그치? 명사절 대절과 명사절 왓절 이렇게 있는데 그냥 원칙적으로 말해줄게. 명사절 왓절은 뒤에가 완전한다. 이제 말이 되는 거야.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뒤에 접속사 두 개 중에서 하나 보라는 얘기니까 명사절인 거야. 이 전체가 이 자체가 뭐라고? 명사절인 거라고. 알았어? 명사절 접속사 대세 특징 우리가 마침 접속사 단어 공부하고 있잖아. 맞지? 명사절 대절은 완전한 절을 이끌어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 완전한 절을 이끌죠. 왓절은 불완전한 절을 이끌지. 맞지? 그러면 뒤에 문장 성을 보니까 he or she가 주어고 should focus가 동사인데 focus는 어디에 집중하다 on이랑 같이 가지. on 다음에 명사가 없지. 오케이?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what을 고른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여기서 막 헷갈려. 어? 어디서 관계된 명사 됐으면 또 불완전하던데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앞에가 뭔지 확인하고 그 앞에가 전치사야 뒤에 뭐 필요해? 명사. 명사를 접속사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에 생각해준다고 대가 와서. 알았니? 이해돼? 자 다음 갑니다. 다음 오 3점짜리 문제 좋아. 일단 5번 먼저 풀어보자. 5번 풀어. 5번 3번 주겠습니다. 구성으로 한번 될까요? 오케이.
모두 풀고 있니? 고문네? 저문네? 뭐라고 그러지? 모르지? 읽어가면서 그냥 대충 추론하는 거지, 그치? 처음 보고 이걸 어떻게 알아? 읽어나가면서 추론하는 거지. 유림이 나왔어, 나. 대충 그래도 하나 골랐지, 그치? 네. 강희, 하나 딱 고르자. 나가볼까? 자, 앞에 보자. 모르지? 고문네, 이딴 거 처음 봤지? 가보자고. 자, S 접속사? 아, 때, 때문에 뜻도 있지만 때겠네. 여기서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사람들은 gradually 점점 오케이? 점차적으로 move 이동한다. 점점 이동한다. 어디와 어디 사이를? 처음 보는 고문맥과 저문맥 사이를 이동한다. 거기 뭐지? 키워드가 고문맥 저문맥 문맥이란 말도 되고 맥락이란 말도 되고 오케이? 설명을 하네. 고문맥 대화에서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컨베이된다. 전달한다. 딜리버된다. 오케이? 어떻게? 주로 뭐에 의해서? 맥락에 의해서. 그 맥락은 뭐하는 맥락이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애들아. 대명사 it이 뭘까? 이제 it이 의미하는 게 뭘까? 누구를 둘러싸? 메시지. 오케이? 메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 말이잖아, 말, 메시지는. 그 말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 자체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메시지 자체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야, 꺼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건 지금 분사 수식이잖아. 오케이? 메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으로 전달해야 된다. 꺼져! 이게 아니고. 아, 혼자 있고 싶다. 말 자체는 직접적으로 가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 아, 맥락. 아, 혼자 있고 싶네.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여기서 딱 잡아줘야 되지. 아, 고맥락이라고 하는, 고문맥이라고 하는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낸 거지만, 생각해낸 거지. 뭐 너네들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낸 거지. 오케이? 비유적, 뭐 우회적 이런 거지. 우회적. 그렇죠. 말하기 직접적이지. 맥락을 굳이 필요로 안 해. 맥락을 굳이 필요로 안 하는 말하기. 그럼 직접적 말하기겠지. 가라, 와라, 저리 가라. 사랑한다, 이거. 사랑한다, 얘는. 평생 함께 있고 싶소. 뭐 이런 거겠지. 오케이? 오케이?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 뭐라기보다? 여기 나와 있네. 뭐뭐라기보다가 전문맥 아닐까, 그러면? 다시. Rather than이 뭐뭐라기보다래.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겠어? 저문맥이에요. 저문맥의 경우에는 주로 뭐에 의해서? 단어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야. 알겠어?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그게 저문맥, 직접적인 워드로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직접적인 거라기보다는 맥락으로 전달한다. 오케이, 예스.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야. 눈머리를 키워. Q라고 하는 건 단서야, 얘들아. 단서. 논버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구두적인이라는 뜻이거든. 벌벌이 구두로 하는, 구어적인, 말로 하는, 입구자 써가지고.
그러면 비구두적 입으로 하는 게 아닌 단서 뭐야? 표정 몸짓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이러지 않겠지 오케이? 어 그지? 어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러지 않을 거 아니 그치? 이런 게 이제 비언어적인 비구두적인 단서지 아니면 시그널 단서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다 뭐에 있어서? 이해에 있어서 아 단어 하나 알아봅시다 comprehend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이해하다 이해하다 그러면 얘도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거지? 이해지 그럼 이해면 오브 뒤에 명사를 이해하는 거다 그럼 뭐를 이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그 방향에 있어서 튜니까 메시지 이해로 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가려면 어때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디서는? 시작한 게 뭐야? 하이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비유적이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겠지 맞아? 맥락이 중요하겠지 맥락이 중요하니까 그 맥락상 단서나 표정과 같은 구조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하겠지 이해되겠어? 이해돼? 어. 그러니까 아 비유적 우회적이니까 얘는 뭐야? 어떤 표정 표정이라고 그냥 일반화 시킬게 표정이 중요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표정 잘 봐야 돼 표정 잘 봐야 돼 오케이? 계속 하이 컨텍스트로 갑니다 하이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은 그러면 일단 1번은 맞는 자 하이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은 may help 도와줄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safe face가 얼굴을 저장하다 얼굴을 면을 세워주다라는 뜻이 면을 세워주다 무슨 말이야 체면을 세워주다 오케이? 체면이 신체 체자에다가 얼굴 면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체면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왜? 왜냐하면 덜 직접적이거든 이거 이해돼 표정으로 말하는 거 덜 직접적이거든 표정으로 아 너 싫어가 아니라 표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귀자 싫거든 싫거든 하면은 이건 전문적이야 직접적 말하고 고음을 어떻게 말해 이런 어떤 시그널이잖아 그러니까 덜 직접적이기 때문에 세이프페이스에 도움이 되는데 되죠? 고백한 사람 입장에서는 애가 싫어 너 얼굴이 싫어 이렇게 말하면은 쪽팔리잖아 그지? 근데 덜 직접적으로 표정으로 말한다든가 글쎄 좀 생각해 볼게 이런 얘기로 하면은 체면은 서잖아 이해돼? 체면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죠 오케이 뭐보다? 저문맥 대화보다 오케이 야, 계속 글이 고문맥으로 간다 고문맥은 역시 뭐 해줄 수 있다? 낮춰줄 수 있다 뭘 낮출 수 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오해겠지? 대화가 잘못되는 거니까 오해 가능성을 역시 이렇게 만들었어 다시 덜 직접적이기 때문에 어떻기도 하다? 오해 가능성 높아지겠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오해할 일은 없잖아 직접적으로 말해 아 싫어 알았어 이해한 거지 시간을 갖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생각하고 말할게 라고 하면 오해하지 아 사귈 수도 있겠다 이해돼? 어. 얘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어디가 얘가 오해 소지는 뭐가 돼? 늘어나잖아 맞지? 오해 소지는 늘어나지 increase로 바꿔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맥락적으로 만약에 추론이 잘 안 된다면 뒤를 봐줘 왜냐하면 많은 어떤 intended 메시지 의도된 메시지의 많은 부분들이 unstated 돼 있다 unstated 말하다가 state니까 말로 안 된다는 거지 구두니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오해 소지는 그만큼 알겠어?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한 지문만 딱 보고 끝내 쉬겠습니다 6번 시간 3분
들었어? 지니어스. 실수를 두 번, 두 번이란 걸 once, twice, 뭐 three times 이렇게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왜 내겠어? 중요하니까. 그 말은 글의 주제, 오케이? 글의 주제인데 분명히 지문에 나와 있는 걸 써주라고. 너는 생각대로 쓰지 마, 오케이? 가봅니다. even, 심지어 뭐조차? even 뭐라고? 심지어 뭐조차? 심지어 불행한 사건조차 갖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주제가 뭔데? 불행도 좋은 일이 있다. 아니, 뭔 소리야? 불행 속에서도 배울 게 있다. 이런 거 그지? 나 Painter's Children 이거 부연 설명하는 거지. 일반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고통은 보여준다. 아이들한테 뭘 피해야 되는지, 오케이? 뭘 피해야 되는지. 나중에 야 다리미 뜨거워 말로 해서 안 직접 보내봐. 이러지? 야, 나 어렸을 때 당연히 다리미 이렇게 엄마 다리고 있으면 부탁 좀 해. 하지만 그래서 더 하자. 다리미 내가 그럴 거다. 엄마가 다리미 옆에 맡겨가지고 엄마가 뜨거워 하지마! 변태였나 봐. 그럼 엄마가 어떤 교육법을 쓰셨느냐? 내 손을 잡고 가져왔어. 오빠! 되진 않고 그 앞까지 직접 뒤로 봐야 알죠, 오케이? 맞아봐야 아프지 않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뭘 피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뜨거워봐야 아는 거죠. 교훈이죠, 교훈, 오케이? And failure teaches. 또 부연 설명. 아이들도 그렇고 실패는 가르친다. 기업가들에게. 누구? Entrepreneur. 기업가. 기업가들에게 not to make the same mistake twice. 같은 실수를 두 번 안 하게 준다. 오케이? With this in mind. 이거를 명심하고 있는. 이거를 명심하고 있는. 갑작스럽게 with this in mind 나와가지고 당황했잖아. 이것도 어찌 보면 분사구문.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얘야 얘. 얘가 주어야 너네 주어 없으면 문장 해석하기 당황스럽잖아. 갑자기 with this mind 네가 주어인가? No! 뒤에가 주어가 명심하고 있는 애야. 알았어? 이해해? 이를 명심하고 있는 미국의 학자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Assert 뭐하다? 단언하다, 선언하다, 주장하다. 뭐라고? Trying to avoid shocks. 아, 뭔가 힘든 거, 충격 피하다,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수다. 피하지 마라. 주제가 뭐라고?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뭐를? 불행을. 선생님 왜 불행이에요? 아,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불행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pain, 이런 거, 오케이? 뭐 이딴 거, 이런 게 다 불행이잖아, 그렇지? 불행을 피하지 마라고 하라. 그가 믿기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대절을 믿고 있는데 during stable period, 안정된 기간 동안에는 risk가 오히려 뭐가 된다? build up, 이게 주어 동사거든? risk가 늘어난다. 오케이? risk가 늘어난다. 뭐 할 때까지? 접속사 연기는 재앙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risk가 늘어난다. 오케이? 오히려 안정된 상태는 이게 이상한 거야. 주가가 계속 올라가. 계속. 사람들 막, 와, 경제 성장, 와, 막,
주식 나도 타자. 더 올라가 봐. 집값 더 올라가. 리스크, 리스크. 자살. 코인 그런 거 봤어? 코인, 비트코인. 와,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가 와. 비트코인. 나도 코인 탈라야. 나도 야 벌었다. 우와, 야 벌었다. 우와. 이놈은 자본을 안 들면. 다음날 일어나서 계좌가 4억이 있었는데 자금이라는 말을 여기다 줘야 되는데 갑자기 4원이 뭐야? 응? 어 뭐야? 벌써 잘 잤나? 실제로 코인 이렇게 된 거 많아. 어, 그런 코인 많아 진짜. 어. 아 옛날에 어떤 놈이 있었냐면 너는 뭐 한참 선배겠지. 고집 고상일 텐데. 아 막 그 모의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 거야. 너네 미성년자들은 주식 투자 못 하거든. 오케이? 어, 그냥 쌤이 한때 주식에 빠져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계속 이런 거야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계속. 손절. 그래가지고 내가 막 수업 시간에 남부였거든. 수업 시간에 막 아 옛날에는 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수업했어. 다 한 반에 막 어느 고등학교, 쌤이 이제 중계동에 있어. 어느 구단 서랍 걸고 40명 수업을 하는 거. 그 중에 어떤 애가 갑자기 내 수업을 들어. 어, 쌤 주식? 아우 왜 이렇게 못 버세요? 자기 3억 벌었다는 거야. 보니까 모의 주식이더라고. 모의 주식도 실제 주식이랑 똑같은데 그냥 꽁돈을 1억을 줘요. 그걸로 그냥 실제 대입을 실제 해보는 거지. 내 돈은 아니고. 오케이? 걔는 말이 쉽지. 막 무슨 너네 그런 거 알아? 단타 이런 거 들어왔어? 막 갑자기 확 오르는 거야. 갑자기 막 100억을 집어넣어. 1% 올라가. 1억 먹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제한이 없더라고. 공짜 돈을 받는 건데 실제 사람이 내가 100억을 확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는 실제 그 주가에 반영이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남들이 다 보는 정보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어? 누가 샀으니까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게 생기는데 얘가 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시장에 나한테 막 잘하는 나 볼 때마다 쌤 저 오늘 2억 벌었어요. 쌤 저 오늘 4억 벌었어요. 걔 학원에 내보냈어요. 자 어쨌든 그 리스크는 계속 쌓이는 거 나랑님? 오케이? 어 결론 말합니다. 결론은 뭐야? 아, 불행을 피하지 마라.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지문 쉽더라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빈칸이야. 가볼게. 봐봐. Instead of 이렇게 나왔지. 잘 봐요. Instead of 이렇게 나왔지. 뭐뭐 하기 대신에 이렇게 나왔지. 안 중요해. 약간 부사구나 부사절. 이런 수식어구는 수식어절이나 수식어구는 안 중요해. 그건 주제가 아니지. 맞지? 딱 읽어봐도 그렇지 않아? 문제를 피하려고 하기보다 이런 얘기지. 하지 말고 하는 대신에 뭐라고? 하는 대신에 뭐가 중요해? 그래 이미 답이 나왔잖아. 문제를 피하려고 문제를 받아들여라 문제를 뭐 해라 이거잖아. 뭐 해라? 문제